이야기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여섯 번째 교훈 2편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1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편부터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2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먼저 클릭하시고 볼게요. 1편에서 첫 번째 두려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냉소주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식과 회의를 품고 있어요.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난 충분히 뛰어나지 않아. 누구누구가 나보다 나아. 이런 의심은 우리를 마비시킨다고 하지요.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자마자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일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또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도 해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좋은 생각이라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의심의 말들은 우리를 결국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기후사태는 그래서 안전한 것에만 매달리게 되고 그러는 순간 기회는 우리 옆을 지나가 버린다고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투자에 관한 합리 세상에는 다방을 뛰어다니며 하늘이 무너진다고 외치는 치킨 리틀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이런 치킨 리틀의 영향력이 큰 이유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겁쟁이기 때문입니다. 소문과 어두운 전망, 파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능숙한 투자자들은 최악의 시기로 보이는 때가 실제로는 돈을 벌 최고의 적기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두려워할 때 그들은 방아쇠를 당겨 보상을 얻는다고 하지요. 이러한 의심과 냉소주의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하도록 부추긴다고 합니다. 냉소주의자들은 결코 이기지 못해 부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내버려 두면 냉소주의자가 되지. 부자 아버지가 즐겨하는 또 다른 말은 냉소주의자들은 비판을 하고 승자들은 분석을 한다 였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비판은 눈을 가리는 반면 분석은 눈을 뜨게 한다고 합니다. 분석은 승리자에게 비판가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요. 부자 아버지는 저자에게 치킨 리틀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펜버스 대령이 한 대로 하렴. 펜버스 대령은 66살에 하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면 살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의 프라이드 치킨 조리법을 배웠습니다. 1900이나 퇴짜를 맞은 뒤에야 누군가가 그의 제안을 사겠다고 나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는 나이에 그는 돈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용감하고 끈질긴 사람이었지. 부자 아버지는 KFC의 창업주인 할란 샌더스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지요. 여러분들도 KFC 치킨 먹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KFC 창업주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끈기있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끝내 성공한 모습을 보니 힘이 납니다. 저희 역시도 초보 40대 유튜버로 늦은 나이임에도 인공지능 로봇을 연구하고 있고 평생 거의 잘하지 않던 영상 편집을 배우면서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힘든 점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용감하고 끈질기게 해보려고 해요. 이번 냉소주의에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끈질기게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성공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어요. 1편, 2편에서 이야기 한 부분은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용감하고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유튜버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초보 유튜버임에도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열심히 하니까 구독자 수가 18명에서 23명이 되었습니다. 진정성 있게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도움이 되는 시험이 된다면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구독자가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대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3편은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